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닐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선 의회 의석수가 하나도 없었던 정당인 엉 말수의 젊은 후보 39살의 임마뉴엘 마크롱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어제 프랑스에선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1차 투표 종료 후 이뤄진 출구조사에선 여당인 엉 말수 후보들이 전체 577개의 의석 중 400에서 455석 정도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반이 훨씬 넘는 수치인데요. 최대 77%의 의석을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왔던 좌파 정당인 사회당과 우파 정당인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완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프랑스 야당들은 마크롱 정부와 여당이 독주하는 일당 체제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직전 정부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토론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전선의 니콜라 베이 사무총장은 임기 5년간 복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들이 민주주의니 독재니 하는 나라 걱정에 앞서 왜 자신들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는가에 대해 뼈저린 반성과 자숙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인사청문회 전국을 보면서 자꾸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신문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이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방송할 때 한산 모시축제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네, 그날 좀 방송 녹음이 조금 늦게 끝났는데 한산까지 다시 그날 바로 내려가서 관람하고 왔는데요. 그 한산, 제가 한산 고향이 서천이다 보니까 뭐 그동안 모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모시가 사실은 뭐 지역적인 아니면 지형적인 이유 아니면 기후적인 이유에서 뭐 한산 모시가 잘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느낀 거는 가서 한산 여인들이 인내와 끈기 덕분에 한산 모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한산 모시가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가 봐요? 그 모시풀을 베고 그 뭐 젓가락만한 두께의 모시풀을 입으로 뜯어서 머리카락 두께로 만드는 과정을 다 모든 과정을 여성들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한 4,000번의 손길이 간다고 해요. 4,000번이나? 그런 과정을 한다는 거는
보통 끈기와 인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엄청난 진짜 시간과 노력 이런 끈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 기자님 네. 어머님도 모시하신다고 하셨죠? 예, 저도 다녀와서 한번 어머니께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어머니도 결혼하기 전부터 해서 이제 이빨이 많이 상해서 할 수 없을 나이가 되셨을 때까지 쭉 있었죠. 그러니까 어머님, 임 기자님 어머님께서도 그런 인내와 끈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임병환이라는 아들을 키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었어요. 그 네. 이제 전화 연결로 하다 우리가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네. 청취자분들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임 기자님 목소리가 실제 들으니까 전화상보다 네. 훨씬 더 좋긴 한데 이게 네. 좀 떠시는 것 같더라고,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네. 왜 떨리셨어요? 제가 그 스튜디오 공간이라는 걸 좀 처음이기도 했고, PD님과 마주하면서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저도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그 스튜디오 안에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이렇게 뭐 좀 설레게 만들던가요? 아, 설렌다는 단어보다는 무섭다고 할까요? 무서워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에이, 무슨 네. 말씀을.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그 가천 친수구역 1, 2블록 공동주택 용지 개발 방식이 민간 건설사에 의해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블록은 60에서 85제곱미터 1118가구 최고 20층으로 건설하고 2블록은 85제곱미터 초과 928가구를 역시 최고 20층 높이로 개발합니다. 이들 아파트는 올해 안에 분양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갑천 친수구역 3, 4블록은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자체 시행하고 5블록은 연립주택단지로 민간 분양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개발 방식이 진통구대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1, 2블록의 공동주택 개발을 어느 기업이 맡게 되느냐입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1, 2블록 공동주택용지 매각 절차에 곧 돌입할 텐데요. 가장 유력한 매각 방식은 설계 제한 공모입니다. 전국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토지 추천 방식도 있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는 그 주택 설계 제한 공모가 가장 유력한 방식입니다. 설계 제한 공모가 뭐죠, 정확히? 설계 제한 공모라는 방식은 네. 아파트의 설계안을 보고 거기에 평가 점수를 줘서 더 좋은 어떤 특화된 설계가 반영된 제안서를 최종적인 낙찰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객관적 잣대보다는 주관성이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겠네요? 일부 있겠지만 제안서도 어차피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대전시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토지 추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추첨이니까 랜덤인데 이런 설계 그 제한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업체 쪽을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주관성이 약간은 가미될 수 있다 그런 질문입니다. 네, 또 그 평가 기준에는 네. 지역 업체에 지역에서 일거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 기업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더 많은 이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1, 2블럭은 민간 분양이고 3, 4블럭은 도시공사가 한다고 했는데 네. 1, 2블럭이 그 도안 신도시 그쪽이죠? 지금 양우 내안의 아파트 그쪽이 1, 2블럭입니다. 그러니까 도안 신도시 그쪽 지역인 거죠? 그쪽 가까운 예, 그쪽하고. 위치는 유성 원신운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 2블럭은 명품 아파트로 뭐 시민의 주거 문화를 선도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운 것 같은데 3, 4블럭은 반면에 이제 좀 그러니까 그 신도시 쪽이 아닌 네. 그 사정공원 뭐 그쪽인 거죠. 이제 어떤 관조동, 정림동 방향이죠. 네, 그러니까 그 네. 신도시 쪽은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네. 3, 4블럭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닌 그 약간 이제 좀 떨어진 곳에는 뭐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아파트 아니면은 이제 평수가 좀 작은 아파트들을 짓겠다. 이거 벌써 그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분양가 결과적으로 분양가는 민간 건설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현재는 그러니까 민간에 좀 더 노른자 땅에다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교통편도 좀 덜 좋고 이제 그런 곳에 간다는 얘긴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능할 텐데 또 1, 2블록까지 도시공사가 한다면 독점한다는 또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1, 2블록을 도시공사하고 3, 4블록을 민간한테 주면은 돈이 별로 안 되나? 아마 위치상 3, 4블록이 오히려 그 도안 신도시에서는 더 위치가 좋은 걸로 지금
아, 그래요? 네. 저는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꼭 공공임대주택 이런 개념이면은 평수가 작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누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작은 네. 평수에 좀 허름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인상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이게 원래 민간 토지를 매입을 해서 네. 지금 공동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 아파트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건설의 어떤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의무 비율을 더 어떤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도시공사에서 하는 시행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금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나 이런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가 어떤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계층을 양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주거의 그 주거 공간의 개념으로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1, 2블록을 민간 건설이 맡긴다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 지역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역에는 이제 계룡건설, 금성백조, 아, 금성백조. 뭐 이런 기업 건설사들이 있는데 네. 지금 1, 2블록처럼 대규모 건설 사업에서 컨소시엄에서 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건설업체들도 지역에 일감이 많아지지만 그 일감들이 특정 대기업 분류, 대기업군에만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지금 그러니까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혼자 다 하기 어려우니까 컨소시엄 구성하면은 큰 기업들한테 이제 하청 내지는 아니면은 그 부수적으로 네.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근데 하청도 굉장히 적은 양의 하청만 받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컨소시엄 구성 비율, 지분율에 있어서 지역의 좀 중소규모의 건설사들도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달라 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좀 패러다임이 이제 철학과 이런 게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그러니까 꼭 그 대규모로 짓고 돈을 많이 남겨야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네.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그 친수구역 그 개발 같은 경우도 그거가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 특별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4대강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근데 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운영 재개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2일, 오늘이죠. 12일 원자로 누설률이라는 시험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을 충족하면 재개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자로 누설률이란 방사선 물질 누설 실험에서 특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로는 외벽 매진 공사에서 철골 구조물을 부착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었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밀봉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설률 점검만 마치면 하나로는 가동 중지 3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로 원자로 시민검증단의 활동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누설률 검사를 통과하면 시민검증단의 검증이라는 과정 없이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직접 확인하자는 차원의 검증활동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검증단 구성된 게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불협화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난번 1차 회의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던 거죠. 네, 막 서약서 내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누설률에서 마지막 관문으로 이게 통과하면은 재개 원자로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함에 있어 연구원 측이 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단이 검증하는 분야가 하나로 그 내진 보강 그 공사 관련한 것도 있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네. 뭐 이제 오폐수 폐기물에 대한 적정한 처리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검증하게 근데 그런 동력도 많이 사라질 수 있겠네요. 일단 이번 이거 지금 해당 기사에서는 원자력 연구원은 끝까지 협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피력하긴 했는데요. 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런화할 필요는 있겠죠. 계속해서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전 마피아라는 세력들이 힘이 세긴 센가 봐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 뭘 마피아를 구성하든지 해야지.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 집배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경기 가평우체국 휴게실에서 57세 집배 실상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실장은 전날 비가 내린 빗속에서 택배하는 업무를 하고 다음날 꼭두 새벽에 다시 출근해서 업무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집배원의 돌연사는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남 아산의 한 우체국 소속 47살 집배원도 지난 4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사인은 동맥경화였습니다. 지난 2월에도 아산 한 우체국 45살 집배원도 숨졌는데요. 일요일에 출근해 우편 분류 작업을 했고 이 집배원은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 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총 11명의 집배원과 위탁집배원이 숨졌다고 합니다. 심근경색, 혈관질환, 뇌출혈 등으로 5명이 숨졌고 유서에 업무의 과중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집배원도 있었습니다. 그 집배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56시간으로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해 12시간, 매주 12시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택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메일이 없었으니까 편지 주고받을 때 이제 우표 밑에다가 집배원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런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우체국이 우리나라의 관공서 중에서 가장 비정규직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다섯 명에 한 명꼴이 비정규직이고요. 집배원분들은 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은 사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탄탄한 직장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네. 보험 들 때도 우체국 보험 들면은 일반 네. 민간 보험보다 훨씬 더 보상 안 따지고 잘한다 할 정도로 예산도 네. 이렇게 충분히 잘 쓰는 집단인 것 같은데 네. 그 우체국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집배원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거. 급식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대요. 네, 지금 우체국이 지금 뭐 말 그대로 보험 아니면 금융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해 왔는데요. 사실 우체국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어떤 우편 배송 뭐 이게 사실은 우체국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거보다도 이제 금융 산업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우정 사업국을 개혁한다는 취지에서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인가요? 내각을 네. 해산한 일도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규모가 큰 사업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인력 충원이 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노동 강도도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 인력 충원도 좀 잘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은. 근데 네. 지금 야당들은 또 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추경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국회에서 연설한다고 하는데. 아유, 답답합니다. 네. 이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으니 뭐 하니 이렇게 또 떠넘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요. 네. 집배원 아저씨들 감사드립니다. 네. 막중한 업무에. 네. 저도 일주일에 7일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드네요.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정기획 자문위가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을 코앞에 두면서 충남도 내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보도인데요. 국정기획위가 오는 13일과 14일 국정과제 초안을 만들어 내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에 충남도 내 사업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지역 현안의 전망이 엇갈릴 텐데요. 우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천안 아산 KT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논산 계룡 국방 산업단지 조성, 장항선 복선 전철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등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이미 반영돼 있어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리라는 희망을 낳고 있습니다.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충남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전국을 봤을 때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남 네. 지역의 그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보다 많은 정부 네. 중앙 정부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 아산 지역 택시 업계가 영업권을 두고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중도일보와 대전일보 보도인데요. 천안 아산 택시 업계는 2015년 말 상호 순방향에서만 손님을 승차시킬 것 경계지역에서 함정유인은 서로 하지 않기, 상습 불법행위 택시기사는 회사나 개인택시지부에서 징계한다는 약속을 맺고 12년간 이어온 갈등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천안 백석동의 골목에서 아산택시가 영업행위하는 것을 발견한 천안 개인택시 지부장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천안과 아산의 개인택시 지부장들은 2015년 양자 합의의 실천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업권 침해 행위를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순방향 영업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천안에서 택시를 타서 아산 가자고 하는 그게 순방향 영업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업용 차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도.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사업 구역이 있어요. 그 영업 구역이 네. 있는데 그걸 좀 천안아산은 이제 묶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은요. 네. 서울, 인천, 부천, 광명, 김포, 고양시가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할증 요금 안 받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은 광역권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미 이제 아산이 너무 커버려갖고 천안하고 이제 역 이름 갖고도 갈등 많았었잖아요. 이 두 네, 도시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공동사업권으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긴 하던데. 네, 저희가 어떤 택시 이쪽에 택시업계에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천안 아산만큼 또 이렇게 가까운 이웃이면서 사이가 안 좋은 지자체가 또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사안마다 좀 이렇게 갈등을 많이 빚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지자체 사이 갈등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정치권들은 그런 일종의 지역주의 같은 거 조장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네, 이런 어떤 지금 택시업계의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지만 이런 사건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지역 간의 갈등이 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얼핏 봐서는 택시 기사들 간의 어떤 그 룰을 침범하고 이기심 더 많이 벌려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네. 방치한 제도권의 수장들이나 그런 관계 당국의 네. 문제가 아닌가 저는 네네 수습하는 게 가장 고지점에 있는 게 정치권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좀 잘 좀 뼈 아프게 생각하시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십시오. 네, 그 등산로 입구에 누군가 잘 깎아준 지팡이가 있다면 그 보는 것만으로 따뜻한 배려심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 중구 호동 보문산 입구에는 실제로 이 같은 착한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그 보문산 아쿠아리움 방향 예, 보문산 입구에 착한 지팡이를 매일 갖다 두는 이는 이 지역에 사는 77세 백나군 씨라고 합니다. 길이 1.5m에 손에 쥐기 편할 정도의 두께의 나무를 등산로 입구 전봇대에 가지런히 세워두는데요. 그곳에는 사용 후 제자리라는 손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백씨는 아카시아 나무를 직접 깎아 지팡이를 비치하는 것인데요. 연세 많은 분들이 등산할 때 힘들게 오르는 걸 보면서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팡이를 누군가 사용 후 제자리에 두지 않아 개수가 줄어들면 다시 현장에 갖다 두고 체육시설 잡초 제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신 어르신입니다. 백남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본인도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77이시면은.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살맛 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뭐 재능봉사? 재능기부가 사실 뭐 큰 거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디인가 뭔가 부족해 보일 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뭐 좀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착한 지팡이 쓰신 분들은 꼭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은 10미터 못 가서 발병 나십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부족한 그 저희 방송을 위해서 늘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임병환 기자님께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네. 감사의 말씀을. 부족해서 항상 죄송하죠. 예.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죠.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흔히들 월요병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금요일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다른 시각 김성서 기자와 함께하는 최강하나 시간이죠.
좀 우울한 소식이 많을 것 같네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